자, 오늘은 성병 검사 키트 리뷰해볼게요. 비대면입니다. 그리고 앱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성병이 있다? 이 앱과 연동이 된 약국에서 약까지 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이여행입니다. 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병 검사 키트에 대해서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데 성병이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도 자파로 오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는 분이 3J라고 오고요. 그리고 선불로 오니까 뭔가 내가 후불로 이렇게 돈을 내야 되거나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는 성병 검사 키트 체킷에 대한 소개입니다. 내가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남자친구랑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건 뭐건 하여튼 남자친구도 성병을 저는 검사를 해봐야 얘랑 믿고 자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서 노딱이 걸릴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도 깨끗해야 믿고 잘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깨끗하다는 걸 보여줘야 그쪽도 안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쌍방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왔으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박스 하나가 남성용이 있고요. 자,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남성용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여성용이 있습니다. 이 여성용은 뜯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하실 텐데, 내 성병 검사를 한 키트를 여기에 미리 이렇게 선납이 되어 있는 거에다가 상품을 바로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망의 그 검사 키트입니다. 짜잔! 보이시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뜯어가지고 이 중간에 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의 페인 부분이 있는데 이 홈을 부러뜨리면 돼요. 여기 안까지만 이 부분만 질에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손으로 돌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보내놓은 거죠. 그러면 나는 성병 검사가 끝난다. 오케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질에다가 이만큼 넣어야 된다고 아프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질은 그렇게 민감하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되게 둔감한 기관이에요. 남자분들 거를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용도 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이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지? 이랬는데 소변 봉투네요. 음? 이게 무엇이냐?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여기다 뭐... 아! 소변 담는 건가 보다. 여기에다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가지고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검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처음 나오는 소변은 30ml 정도를 흘려보내고 중간 소변은 30에서 40ml 정도를 받아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아침 첫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쓸까를 연구를 하신 게 태가 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번 써보러 가겠습니다. 자, 화장실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화장실에서까지 자,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비스듬한 각도의 질 모양에 맞춰 브러쉬를 살짝 기울여서, 저번에 이거 똑바로 이렇게 넣으려고 했다가 엉뚱한 데 찔러서 너무 아파했었거든요. 그리고 질 안쪽 벽을 부드럽게 긁어내는 느낌으로 천천히 10회 정도를 회전시켜주세요. 약간 떨리는데 삽입을 해볼게요. 지금 뒤에 동생도 와있는데 약간 민망하지만 야, 옛날에 조금 어려웠는데 원샷 원킬입니다. 들어갔어요. 한 번 돌리려고 했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열. 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 안에다가 이 검사한 거를 홈 부분만큼 부러뜨려가지고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한번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와, 지금 좀 떨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검사한 걸 여기까지 넣어서 여기가 홈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딱 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딱 돼있네요. 이 부분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번에 조금 부러뜨리기 어려운데 바로 잘 부러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네요. 여기를 새지 않도록 돌돌돌 말아서 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렇게 딱 적은 종이를 여기에다가 붙입니다. 동봉해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자, 지금 앱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STD 12종 검사 이거를 누르면요. 오케이.
아, 여기서 사람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장 위에 있는 분께 한번 눌러서 STD 검사 신청을 하겠습니다. 인증을 먼저 할게요. 인증 바로 했고요. 키셋 박스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 바코드를 앱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대요. 이거 되게 구체적이다. 저 모르고 그냥 동봉해버렸었거든요. 카메라 스캔을 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하네요. 바로 듣습니다. 확인. 키트가 수거되는 주소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의뢰서 작성 완료를 하면 비대면 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카드를 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카드 등록해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청한 지 지금 1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방문 접수 소포가 신청 접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집 앞에 놔두기만 하면 되나 봐요. 대박, 진짜 편해. 여러분,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어요. 있다더라고요. 제가 성병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주고받는 성병이래요. 서로 올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가드넬라라고 제가 예전에도 이 성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전에 이거를 검사를 했을 때. 근데 제가 그거를 뭐 주고받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에서 아, 이 병을 많이 갖고 있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생제 먹어주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항생제만 뭐 먹으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약을 이만큼 주셨네. 아, 네. 왠지 저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똥꼬가 되게 가렵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왠지 이게 성병 일환이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남자친구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먹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게 비대면이어서 산부인과 왔다 갔다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고 약국도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그냥 택배로 맡기면은 약을 찾으러 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약국에 바로 앞이고 성병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냥 바로 갔어요. 약국을 이제 진료 검사지를 바로 이렇게 앱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전화가 직접 오시더라고요. 어떤 증상인지 말해주시고 처방전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yes or no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 처방전을 앱으로 받아요. 그러면 앱에서 약국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대신 약국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팩스로 처방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팩스를 하기 전에 무슨 약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고 한 약국은 자기들이 그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거절하셨고 한 약국은 오시라고 해가지고 팩스 보내고 바로 가서 수령했습니다. 되게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거는 당연한 거지만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 전화 끊기 전에 이 말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관계 가지실 때 콘돔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런 질염 있으면 남자친구랑 같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남자친구는 비뇨기과를 이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간 상태입니다. 남녀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성병이라고 하니까 서로 이제 깨끗하게 치료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집에서 내가 뭔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요즘 또 춥고 이러니까 또 비대면으로 성병 검사도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까지 내가 원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 전부 다 선불제도여가지고 그냥 뭐 집 앞에 놔두면은 수거도 알아서 해가시고 이런 점들 전부 다 이렇게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불편했던 거는 오로지 핸드폰 인증하는 거, 카드 등록하는 거, 그냥 쇼핑할 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 그거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게 전 진짜 신박했어요. 네. 그냥 집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병 치료를 할 수 있었다. 광고가 들어왔는데 성병 치료를 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영상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만 더 주저리 주저리 안 하고 끌게요. 이거 엄마 아빠도 구독하는데 다음에 올게요.